면역력이 떨어지면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들 있죠. 어. 그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네. 내 몸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면역력 저하, 이렇게 시그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감기, 탈모, 관절. 이런 증상들은 면역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증상 그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. 그럼 그럼요. 이게 면역력 때문이고. 제 탈모도 그러네요. 그렇죠. 네. 뭐 일단 뭐 감기 보면 뭐 흔하게도 그런 말 하잖아요. 감기는 면역이 떨어지면 나타난다. 네. 그런데 감기도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.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무증상이 많잖아요. 맞아.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됐는데 건강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항체가 만들어져 있다.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증상도 이렇게 정도 차이가 면역에 따라서 달라지죠. 또 회복 이렇게 능력도 달라지고. 따라서 감기는 면역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고 또 면역이 높으면 감기도 잘안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.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게 탈모, 말씀해주신 그러니까요. 탈모였거든요. 저는 확 눈이 꽂히네요. 네. 사실 저도 가만히 있지만서도 괜히 그냥 귀가 떨리고 있어요. 네.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또 모근도 약해져요. 네. 모근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탈모가 생기는데 또 이렇게 환절기 때 탈모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환절기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. 네. 또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 머리카락이 잘 빠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.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절식을 하게 되잖아요. 아. 절식을 하게 되면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영양 결핍에 의해서 또 면역이 떨어지니까 탈모로 이어지는 거죠. 아니 저는 감기는 알았는데 탈모도 면역력하고 관계가 그러게요. 있다 이건 몰랐었는데 탈모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 더 다잡아야 되겠습니다. 아니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해봐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. 관절에 깜짝 놀랐어요. 사실 저는 요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못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주무르고 일어나야 돼요. 손 주무르고 일어나야 되고 뻣뻣한 정도가 아니죠. 그리고 무릎은 이제 일어날 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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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죠. 아까도 들어올 때 보니까 뽀드득 소리가 좀 나요. 이게 근데 저는 면역 문제라는 거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. 이효선 교수님 입장은 나이 문제입니다. 아이고 어떡해요. 그 나이 되면 이효선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동년배예요. 이 나이 되면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운동을 못 하잖아요. 네. 운동 부족도 면역이 그걸 약화시켜서 이제 관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뭐 상황이 좀 바뀌면 적절하게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 관절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이게 염자가 붙어 있죠. 네. 염증입니다. 염증. 염증. 근데 염증은 100%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상이에요. 그런데 이제 누구나 염증은 생길 수 있는데 면역력이 좋으면 그 염증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. 이제 급성 염증에서 끝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만성 염증으로 넘어가요. 그래서 요즘 관절이 좀 이상해 해서 계속적으로 만성 관절염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근데 면역력 관리를 좀 철저히 하지 않다 보면 이런 작은 증상들이 큰 증상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제 시그널들이 있다. 감기, 탈모, 관절염. 이런 시그널들을 무시하면 당연히 큰 병으로 넘어갑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만성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시그널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 안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